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 뭐 개상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윤세입니다.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수의사가요. 네. 오늘 200마리를 두 손을 접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이것은 용인에 위치한 레인보우 쉼터고요. 오늘 이곳에서 블루엔젤 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한다고요. 저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와봤습니다. 블루엔젤 봉사단, 내추럴 밸런스에서 운영하는 유서 깊은 봉사단이거든요. 이 봉사단체가 어떤 봉사단체고 어떤 봉사활동을 주로 하며 이걸 레인보우 쉼터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같이 찍어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강아지가 몇 마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나요? 저희는 현재 600마리의 작고 큰 강아지들이 600마리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는 보호소로 알고 있는데 네. 한 달에 보통 몇 마리가 보통 입양을 가나요? 한 달에 적으면 50마리에서 많으면 100두, 더 많으면 120두까지 나가요. 한 달에 50에서 100두 정도. 네. 엄청난 입양률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 정도면요. 봉사활동을 오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저희는 그 KDS 레스큐라고 치면 나오는데 KDS 레스큐 인스타에서요? 네, 네.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쯤에 네. 공지가 올라와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에 언제 몇 시에 저희 봉사 신청이 열리니까 거기 DM으로 몇 명 몇 시 언제 가고 싶다라고 문자를 DM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관리자님이 연락을 다 돌리시고 일정 맞춰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아 블렌젤 봉사단이 어떤 봉사단체냐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블렌젤 봉사단은 2013년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 반려동물 사료기업 내추럴 밸런스에서 만들게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저희 봉사단의 그 특징은 멤버들은 수의사, 그다음에 훈련사, 그다음에 미용사, 그다음에 저희 내추럴 밸런스 직원, 그다음에 뭐 유기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연예인분들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렌젤 봉사단이 연예인 봉사단으로 유명해요. 아, 네, 네, 그렇죠. 어떻게 연예인들이 많이 오시게 된 건가요? 아, 뭐 잘 아시겠지만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혹시 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왔던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더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뵙게 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입니다. 구독자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 항상 보고 있어요. 강지영 배우님 이제 카라 때부터 완전 네. 팬입니다. 사실은요. 아, 네. 이 나이면 당연히 카라 팬이어야죠. 마땅히. 인터뷰를 해주실지도 몰랐고 저를 알고 계신 것도 너무 뜻밖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고양이는 지금 키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면? 고양이는 저는 한 6년 정도 키웠어요. 이제 슬슬 애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도 생기기 시작할 나이가 되게 됐네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 채널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처음에 뭐 합사할 때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울음소리가 좀 특이하거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좀 찾아뵀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열심히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너무 저를 안다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모르면 안 되죠. 고양이 집사람.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봉사하셔가지고요. 아, 일단 소형견들 이제 견사 청소도 해주고 이제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교감하는 시간들이 사실 저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친구들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애들을 위해서 일하라 지금 본인도 힐링이 되고 네 저도 너무 힐링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데 오면은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따뜻한 눈빛 교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윤쌤 서포트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블렌젤 봉사단 봉사를 활동 오셨는데 자주 오시나요 여기는요? 아 자주는 못 오고요. 네네. 여기는 처음 왔고 네. 우리 저 윤성창 대표님 네. 또 블렌젤 봉사단 단장님 네. 저분하고는 많이 다녀요.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간 나면 오려고 하는 편이고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 뭐 개상이다 보니까 개들이 위화감이 없어요. 시준 줄 알고 일단 네. 달겨드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강아지를 워낙에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예.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솔직히 저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거지. 바쁘셔가지고. 예예. 예, 예. 마음은 있고 한데 뭐 많이는 못 오고요. 대신에 이제 뭐 적게나마 이제 금전적으로라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고. 네, 아이 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컨텐츠를 보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선량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예, 강아지 좋아하고 또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선량한 이 에너지 계속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저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알람 설정, 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한 게 오늘 와보니까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수의사가요. 네. 그럼 200마일을 둘이서 오늘 접종한 겁니다. 갑자기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그래서 저 벙쪄서 혼자서 200마일을 접종할까 하는데 다행히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했죠. 네, 오늘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둘 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가워요? 전우 같더라고요. 아, 저도 원래 이제 봉사를 2년 전부터 여기 오고 있는데 보통은 수의사회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일손을 조금만 거들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수의사 선생님이 원장님하고 저밖에 없다 해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스럽고 어쨌든 선생님 오늘... 계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저도 되고 저 오늘 그냥 유튜브로 온 거였다가 수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알람 채널은 강아지에 대한 안내를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살짝 깊은 지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기 채널 간단하게 소개한다 그러면은요. 아, 네. 개알람 채널에서는 저희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지식 정보와 그리고 저는 이제 외과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또 궁금하시면 놀러 오셔서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봉사활동은 자주 나오시나요, 여기는요? 아, 제가 이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이 동물 매개치유 쪽이라서 이런 봉사활동에 와서 강아지들이랑 소통하는 게 굉장히 힐링되고 보람을 느껴서 자주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물 매개치유를 많이 봤는데 강아지를 이용하고 외국에서는 고양이도 많이 이용하고 국내에서는 주로 강아지를 이용하는데 말은 저도 처음 들었네요. 실제로 소방관분들이나 경찰관분들이 트라우마 치료로 승마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 말이 크니까 무서워하세요. 제가 그래서 작은 말을 구하게 된 거거든요. 작은 말부터 만지면서 익숙해지고 네. 적응하고 뭐 자주 오시나요? 이런 봉사활동은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시간 빼서 오는 편이에요. 저도 몇 년째 오고 있고 올해는 지금 두 번째고요. 지금 고양이 몇 마리 키우시죠? 고양이 지금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고양이. 네, 이쁘시겠어요. 이쁘죠. 원래 시작은 네. 여기 말고 안성에는 반려묘도 있거든요. 네, 평강공주 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네네. 아, 애들이 너무 아프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돼서 저도 이제 아픈 애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입양도 하시고요. 네네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오늘 제가 신배우님, 처음 네. 뵀는데요. 네. 인상이 너무 선량하세요. 아닙니다. 와, 훈남이 이렇게 선량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 매력 덩어리가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봉사활동은 자주 오세요? 네, 그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웬만하면 오고 그 웬만한 블루엔젤 봉사단에 맞춰서 오고 여기는 두 번째 오고 안성도 한번 갔어요. 안성 홍화공주 네, 모셔도 돼요. 네, 네, 네. 거기도 만만치 않게 험한 일이 많았을 텐데요. 네, 거기 가서 네, 아유 막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잡초 뽑고 막. 왔다 가면 좀 많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으시네요. 그럼요. 제가 진짜 지금 신발이 엄청 더럽고요. 여기가 다 흙이 묻었는데 그게 또 뿌듯하고 훈장이죠, 그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지영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쟤 누구지? 라고 하신다면 최근에 아시두리안이라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에서 문제적 남자 역할을 했었죠. 아무튼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뭐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견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TV로만 매체로만 보지 마시고요. 신청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직접 오셔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 황민아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침 아시두리안에서 지영삼 배우의 예비 신부 고우미 역할로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되게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원봉사도 신청해서 오시면 좋겠고 또 해외여행 가실 때 이 아이들을 함께 해외로 입양시킬 수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같이 동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데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사실 보여주기용으로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진심으로 동물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뭐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학교 뭐 이렇게 봉사 시간 채운다고 그냥 봉사를 그냥 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좀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에 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굴 물라고. 아니야 그 선생님 물면 안 돼. 비강백신 건너뛸까요? 비강 건너뛰어야 될게요. 네 그죠. 가자. 끝났다. 넌 독감 걸리지 마.